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춥네요. 그쵸?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어요. 아우, 벌써 춥다는 소리가 다 나오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우리 다육이들은 예쁜 옷을 입고 우리를 반겨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 제가 오늘 행복한 꽃그릇에 왔어요. 친정에 온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가슴 설레이던 그 느낌이 남아있답니다. 행복한 꽃그릇은 그런 곳이에요. 저에게 정말 친정 같은 곳, 언제나 가슴 설레고 떨리고 마냥 즐겁고 가고 싶은 곳, 그런 곳이 행복한 꽃그릇이 됐습니다. 제가 제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고 나니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와보니까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느낌 있죠? 예, 롬입니다. 롬. 제가 너무 좋아했던 롬. 롬에서 만든 화분이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와. 이 지금 밤이어서 색깔이 롬 화분 색깔하고 같아요. 토끼입니다. 토끼. 기존에 있던 토끼는 PVC라고 했었죠. 근데 이 토끼는 도자기 토끼예요. 도자기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너무 예쁜 토끼가 나왔답니다. 이거 보실까요? 장화입니다. 군화라고 해야 되나요? 장화라고 해야 되네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부엉이 가족이 뚜루룩 10번까지 있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부엉이가 10번까지 부엉이가 다 다르고 이렇게 토끼 두 마리 세트, 장화 세트, 부엉이 세트 이렇게 해서 판매가 할 건데요. 특집입니다. 특집. 한 가위가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남아 있죠? 한 열흘 남아 있나요? 특집을 마련했답니다. 행복한 꽃그릇에서 한 가위 특집을 마련해서 이렇게 이쁜 화분이 나왔답니다. 롬에서 만든 화분, 이 빈티지스러운 화분이 얼마나 예쁜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 토끼, 요거는 좀큰 토끼예요. 도자기 토끼여서 좀 무게감은 있답니다. 제가 기존에 있던 PVC 토끼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 아이는 더 이쁠 것 같아요. 제가 롬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롬도 좋아하는데, 요 토끼, 장화, 군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아우, 진짜 이거, 뭐 10만 원 와도, 무엇을 10만 원 와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 빈티지스러운 것이 다육이를 만났을 때 너무 멋져요. 그거 멋진 거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심어서 진짜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가위 특집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위 특집이에요. 지금 우리 롬 특집전을 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롬. 오늘의 주인공 롬이 나올 거예요. 우선, 토끼 신제품이잖아요. 우리 토끼. 신제품 사이즈 먼저. 예. 다육이를 심으려면 직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직경. 토끼. 큰 토끼는 13cm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저는 샴페인을 심고 싶은 거예요. 샴페인이 색깔이 예, 지금 많이 올랐죠. 울긋불긋 하죠. 여기에다 심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작은 토끼는 그래도 작은 토끼도 10cm가 나와요. 작은 사이즈 아니죠? 요즘 소품 창이 인기지요. 소품 창. 그런 아이 심어도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우리 토끼는 두 마리 세트에서 27,000원이에요. 가격이 괜찮답니다. 도자기예요. PVC가 아닌 도자기라고 합니다. 예쁘죠? 정말 기대가 돼요. 여기에다가 뭘 심어도 이쁠 것 같은. 제가 롬을 좋아하니까. 그쵸? 롬도 예쁜데, 우리 토끼는, 장화는 얼마나 이쁠까? 토끼, 큰 토끼, 작은 토끼에서 27,000원이에요. 요거 장화도 사이즈 아셔야죠? 12cm가 나와요. 직경 12cm입니다. 여기는
저는 프리티를 신고 싶어요. 목대 좀 있는 프리티. 아우, 진짜 너무 기대된다. 좀 짧은 직경은 10cm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장화는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12cm가 나옵니다. 화분이 커요. 여기는 목대 있는 요즘 미니 염자, 미니 꼬마 염자 요즘 엄청 예쁘죠. 색깔이 엄청 예쁜데 그거 심어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저는 프리티를 심고 싶습니다. 이거는 25,000원. 장화는 한 켤레 두 세트에서 그리고 두 개에서 25,000원이에요. 그리고 부엉이. 부엉이는 미니분이죠. 미니분이라도 사이즈는 알아야죠. 예, 4cm가 나옵니다. 4cm, 직경 4cm, 높이는 6cm. 이거는 10개예요. 10꼬마. 10꼬마. 미니분. 10꼬마가 3만원. 개당 치면 3,000원이죠. 예, 이것도 가격 너무 좋아요. 이 부엉이 진짜 이쁘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지다. 여기다 무엇을 심은 듯한 간에 진짜 이쁠 것 같아요. 롬이 그렇잖아요. 롬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제 영상을 보셔도 되고 예, 직접 사서 심어 보셔도 후회는 없을 거예요. 정말 롬 예쁩니다. 자꾸 토끼가 자꾸 눈을 마주치려고 그래요. 자꾸 봐달라고 마주치네요. 아우, 너무 예쁜데요, 정말. 와, 무게감은 있어요. 이 토끼는 무게감은 있어요. 요 장화도 약간 무거워요. 크잖아요. 그쵸? 요렇게. 토끼는 두 마리 27,000원. 장화는 25,000원. 열꼬마 부엉이는 3만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가위 특집전입니다. 롬 특집전. 한가위 특집전, 롬 특집전입니다. 여러분, 또 기대해주세요. 롬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네, 나왔습니다. 코끼리. 코끼리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네요. 그죠? 여기 엄마, 아빠고, 다섯 아이들. 그죠? 주저앉은 아이. 요 코끼리는 아시죠? 그죠? 여기에 대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꽃이 없어서 남자예요. 제가 그렇게 했죠. 꽃이 있으면 여자. 근데 다 여자 형제만 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 아이들을 지켜주죠. 코끼리. 요 코끼리 엄마, 아빠, 다섯 아이 가족도 이뻤지요. 겁나게 이뻤어요. 근데 와우, 대왕 코끼리가 나왔답니다. 어때요, 코끼리? 멋있죠? 이것도 롬 공장에서 나왔답니다. 아시죠? 스타일이 롬입니다. 롬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을까요, 롬이? 제가 심어보고 좋은 줄 알아요. 예, 9cm가 나옵니다. 직경 9cm. 와, 이렇게 커요. 이 코끼리는 보실까요? 이렇게 코끼리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어두워서 코끼리 구멍까지, 코끼리 코 구멍까지 있어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코끼리가. 그런데 코끼리도 예뻐요. 엄청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제가 심어보고 느꼈답니다. 이거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이 달려있답니다. 한쪽에 롬도 한쪽에 꽃이 달려있죠. 요것도 꽃이 달려있답니다. 예쁘죠? 와, 진짜 커서 좋다. 큰 게 좋죠? 너무 귀엽죠? 여기는 엄마, 아빠, 가족. 야, 요거 주저앉은 이 꼬맹이. 기억나세요? 제 영상에도 있지요? 주저앉은 꼬맹이. 너무 좋아요. 예뻐요, 코끼리. 이 빈티지스러운 것이, 예, 우리 다육이가 색깔이 곱잖아요. 핑크색, 빨강색이죠? 고 색깔하고 어울려요. 초록동이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 요즘 가을에 단풍 들었죠. 다육이 단풍 들었죠. 고 단풍 갖다 얹어 놓아 보세요. 정말 예뻐요. 저희 지금 집에 그 샴페인이 핑크 샴페인인가요? 지금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요즘 온슬로우가 좀 제가 온슬로우를 좋아해서 그런가요? 온슬로우가 뜨는 것 같아요. 그 온슬로우가 노랗게 맑게 물들었지요. 고아이 얹어놔도 예뻐요. 진짜 하나씩 군생을 심어놔도 될수 있는 그될 만한 예 크기랍니다. 크기 커요. 높이도 한번 재볼까요? 여기 제일 높은 데는 예 13cm가 나와요. 여기 조금 작은 코끼리는 11.5cm가 나옵니다. 요 코끼리도 높이 한번 직경 한번 재볼까요? 예, 직경은 9.5cm가 나와요. 와, 어머, 왜 이렇게 생긴가 이쁘네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주세요. 꽃이 있답니다. 여기가 앞이에요. 제가 만든 앞이에요. 요거는 꽃이 없어서 마주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쌍이 됐답니다. 지켜줘야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우리 코끼리 가족을 지켜줄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아가들, 예쁜 아가들까지. 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이쁘죠, 코끼리. 제가 빈티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롬을 보고서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어 놓든지 간에 예뻐요. 흑장미 같은 아이도, 자수정 같은 아이도 예뻐요. 흑장미가 색깔이 좀 어둡잖아요. 그런데도 이 코끼리와 만나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와도 잘 어울려요. 초록둥이도 예, 잘 어울릴 거예요. 초록둥이는 안 심어 봤거든요. 어우, 초록둥이를 한번 심어 봐야겠네요. 정말 예쁘답니다. 코끼리, 얘는 좀 무거워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무겁습니다. 도자기예요. 우리 코끼리 가족은 도자기라고 합니다. 예, 도자기예요. 무거워요. 아이고. 예, 무게감이 조금 있지만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제가 써보고 안 써봤으면 말을 못하죠. 그런데 저한테 롬이 있잖아요. 그 롬이 증명을 해줍니다.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없어서 제가 내일이라도 사진 찍어놓은 거 우리 롬에 심어놓은 아이들 그 전에 코끼리에 심어놨던 아이들 같이 사진 첨부할게요. 얼마나 예쁜지 한번 보세요. 진짜 예뻐요. 요거 큰 코끼리 두 마리는 27,000원. 코끼리 엄마 아빠 다섯 아이까지 하면 총 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7마리, 8마리, 9마리는 5만 원이고요. 그리고 큰 코끼리 두 마리는 27,000원입니다. 이렇게 한가위 특집, 롬 특집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격 너무 좋죠. 이왕이면 요큰 코끼리까지 같이 하셔서 5만 원에 같이 하셔서 올 한가위 행복하고 즐겁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예쁜 화분 또 보여드릴게요.